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수많은 음식들은 전국 각지의 시장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바로 오늘의 스폰서인 네이버 쇼핑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까지 직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한 게 아니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앱을 켜고 쇼핑 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많은 윈도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푸드 윈도우를 누르면 이렇게 지역 명물이 보이고 시장 명물 버튼을 누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전국 각지의 시장을 돌아보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편하게 간편하게 주문을 했고 택배로 배송을 받아서 전국 각지의 시장들에 있는 명물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JJ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또 한 가지, 네이버 쇼핑에서 시장 명물 K마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K마스 전통시장 대박 혜택으로 전 상품 20% 할인과 배달비 무료의 혜택을 12월 26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놨는데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한 전국 각지의 시장 명물들은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먹어보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 한상가득 시리즈, 오늘의 한상가득은 네이버 쇼핑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뭐 인트로 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온 못난이 참치회, 통영 서우시장에서 온 곱창 김입니다.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서 에피타이저는 먹어줘야 되잖아요. 좀 약간 조금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참치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두 안 돼. 만두 코 치워요. 아빠 거예요. 이름이 못난이 참치회거든요. 왜 못난이냐? 모양이 들쭉날쭉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왜 일식집 같은 데서 회를 먹으면 네모나게 반듯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납품을 하고 남은 짜투리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네모나게 잘린 부분이 더 맛있는 부분을 그렇게 잘랐을 수도 있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근데 얘는 모양은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뭐 맛이 참치가 참치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막 닦아가지고 해동지로 감싸갖고 해동하고선 딱 한 점 집어 먹었는데 그냥 참치 맛이었어. 먹어보겠습니다. 한 점은 와사비 살짝 올려서 간장에다가 톡 찍어서 그러니까 와사비 없으면은 회가 조금 그런데 와사비를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핑 도네. 맛있어. 이걸 내가 해동해갖고 내가 썰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굵기로 썰었거든요. 토실토실하게 아주 두껍게 썰어놨습니다. 큰 거 딱 해가지고 무순까지 딱 올려가지고 이대로 간장에 딱 찍어서 뭐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먹는 예쁜 모양의 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참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개인적으로 초고추장 맛의 회를 먹었던 이 회알못에게는 맛있어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잖아. 400g에 12,900원이면 이거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치는 또 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곱창 김이라 그래가지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만 채취가 가능한 뭐 그런 김이다라고 하는데 부산 자갈치에서 온 참치를 통영 김과 함께 딱 해갖고 와사비 톡 올려서 무순 톡 올려서 딱 싸갖고 좋다. 김이 굉장히 꼬돌꼬돌해가지고 씹는 맛이 있네요. 왜 그 참치회 먹을 때 보통 그 도시락 김 그거 까가지고 막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얘는 조미가 되어 있는 김은 아닌데 두꺼울 그대로 먹다 보니까 김의 향이 확 퍼지면서 이 참치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 좋아요. 두꺼운 거 딱 올리고 톡톡톡. 오케이. 너무 좋다. 좋네요. 이게 원래 참치에는 뭐 이렇게 꺾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촬영해야 되니까 이 제로 알코올 맥주를 딱 해갖고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같이 먹겠습니다. 좋다. 와사비 올리고 딱 올려가지고 근데 참치 회는 그 간장에 찍어 먹고 김에 싸서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회니까
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싼 참치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아우 그 비싼 걸 초고추장에 찍어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저렴하잖아. 그러니까 초고추장에 찍어 먹도 뭐 어디에 찍어 아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아 근본이다. 이게 근본이다. 아니 초고추장 딱 찍어서 와사비 살짝 톡 올리고 마지막은 간장에 딱 해서 준비한 다음에 오. 자 그러면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대구 신내당 시장에서 온 낙곱새, 암사 종합시장에서 온 마늘 떡볶이입니다. 냄새가 향긋합니다. 매콤한 향 훅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제품 다 밀키트 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낙지, 곱창, 새우 뭐 따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뭐 야채도 들어있고 막 해갖고 같이 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놓고 끓이면 조금 섭섭해가지고 불맛을 조금 추가를 했어요. 제가 납작당면살이랑 우동살이랑 떡볶이떡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늘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떡이랑 소스만 와서 놓고선 끓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리가 돼서 이렇게 싹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낙곱새 이 우동사리부터 부르니까 이거부터 빨리 먹자. 아따 맛있겠다. 확실히 불맛이 들어갔어야 돼. 와 그냥 끓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매콤하고 칼칼하면서 그 낙곱새 특유의 그 기름진 맛에다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 곱창. 불로 한번 지져가지고 이렇게 좀 살짝 그 끓는 듯한 느낌.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낙곱새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낙지 한 두 점 딱 올려가지고 곱창 딱 올라가고 그 위에 새우 딱 해서 아 너무 좋잖아. 앵간한 배달 음식점에서 낙곱새 시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이 마늘 떡볶이. 마늘의 알싸한 그 향과 맛이 확 느껴진다고 유명하다길래 한번 시켜봤어요. 그냥 떡볶이에다 마늘 향 살짝 감도는 거 아니야? 와. 떡은 좀 뚝뚝 끊어지는 식감의 밀떡인데 양념이 일반적인 떡볶이 먹을 때처럼 고춧가루에서 오는 매콤함, 살짝은 달달한 맛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로 떡볶이의 매운맛을 마늘로만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매콤함보다 알싸함이 더 세가지고 알싸한 게 그냥 매운 거야. 이게 뭔 말이지? 아무튼 그런 맛이에요. 마늘의 비중이 떡볶이 소스의 향을 다 잡아먹고도 이겨버릴 지분으로 마늘이 아우 엄청 들어가 있다. 이게 후끈하다 뭔가. 막 그 매운 떡볶이들 먹을 때처럼 아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땅구멍이 쏙 열려. 맛있네.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 간식하기엔 마늘 향이 좀 세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마늘 향이 워낙 세가지고 일반적인 떡볶이를 생각하면은 애기들은 맵다 그럴 것 같아.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 자극을 다 마늘로 만든 느낌. 와 보통이 아니네. 땀나네요. 자 이제 낙곱새 남은 거 딱 먹읍시다. 이걸 먹다가 일로 싹 넘어오니까 뭔가 포근한 느낌이 납니다. 기름칠도 싹 해주면서 맛도 뭔가 이거는 조금 마늘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얘는 곱창에다가 뭐 해산물에다가 불맛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니까 어우 너무 좋네. 이제 이렇게 딱 남았을 때 어떡해요? 그렇죠. 밥 들어가야죠. 밥 딱 넣고 이게 또 김가루 있어야 되거든 이거? 아까 먹던 곱창김 찢어가지고 아 좋았어. 비벼보라.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밥 비벼 먹을 땐 예외입니다. 보기에 조금 더 개밥 같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면이 이렇게 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동사리 이런 거 딱 자연스럽게 딱 올라온 거 이렇게 먹는 거. 어우 너무 좋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고산시장에서 온
수제 떡갈비, 부산 사직시장에서 온 민신의 우거지 갈비탕, 암사 종합시장에서 온 더덕 무침, 이렇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 이 떡갈비 주문을 할 때 그 상세 페이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찢어서 딱 보여주는데 돼지고기의 함량이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맛, 매운 맛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냥 일반적인 떡갈비예요. 근데 고기 향이 좀 진해. 어우 좋다. 이 더덕무침도 한번 먹어볼 건데 이게 그냥 더덕무침이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들기름에다가 제가 구웠어요. 살 때 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어우 너무 좋다. 아삭하면서 이 쫄깃하면서 들기름 향 쫙 올라오면서 꼬들꼬들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기름지면서 매콤하고 아우 좋네요. 우거지 갈비탕. 아 우거지가 우거우거 들어있네 그냥. 갈비가 아 그냥 튼실한 게 들어있네요.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는 밥이랑 먹어야 돼요. 딱 밥 반찬이잖아. 밥도둑들 떡갈비 한 입 딱 먹고 자 이번엔 매운 떡갈비인데 이것도 한번 찢어봐야지. 뭐가 다른 거지? 빛깔이 살짝 좀 불그스름하긴 한데 살짝 뭐 칼칼함이 있네요? 뭔가 이게 양념이 있어서 그런가? 불맛도 얘가 좀 더 나는 것 같아. 구우면서 양념이 있으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타는 부분들이 꽤 생겨서 그런지 얘가 불맛이 더 강하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말자 식사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술안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녀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장동 시장에서 온 한우 1등급 꼬들스지, 동해 무코항 시장에서 온 방건조 오징어 족살. 꼬들스지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스지라는 거를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떤 맛일까? 엄청 꼬들꼬들하네. 원래 스지라는 게 그 소 힘줄이랑 그 근육 부위 그런 거를 스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구입한 이 스지는 살치살의 막이래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뭔가 조금 살코기가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조금씩 이렇게 또 살코기까지 먹어주는 그런 묘미도 있어. 맛있다 이거. 그냥 구입했을 때 이게 요리가 다 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우 꼬들 스지만 딱 옵니다. 근데 이거를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사이트에 이렇게 레시피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 이 스지 볶음? 그거를 따라해봤는데 맛있네요. 이거 밥이랑 먹어도 맛있 건데? 꼬들꼬들하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요. 이게 씹을수록 꼬돌하다가 팍 터지는 막 그런 느낌도 있고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양념도 싹 터지면서 너무 좋네요. 이번에는 살이 좀 많이 붙어있어. 먹는 재미가 또 있네. 이번에는 반건조 오징어 족살입니다. 이것도 요리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오징어 족살만 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이트에 있는 레시피를 참고해서 버터를 두른 다음에 볶았어요. 그러면서 설탕 살짝 싹 넣고서 딱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 내가 집어먹어봤을 때 엄청 맛있었지 이거. 극장에서 먹는 버터구이 오징어 있잖아요. 다리에서 뜯어먹는 그거 그 부분 싹 잘라내고 그게 그 다리 살만 딱 남겨있는 딱 그 느낌. 사실 이 부분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먹어도 몸통보다 머리가 더 맛있고 다리보다 다리 위쪽이 더 맛있고 막 그렇잖아. 이것도 술안주로 좋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먹어보겠습니다. 부산 구포시장에서 온 봄봄 쑥설기, 논산 공설시장에서 온 과일 모찌. 비주얼부터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쑥이랑 쌀로 만든 쑥설기인데 그 백설기에다가 뭐 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운데 요거 또 갈색으로 이렇게 빛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또 꿀이 들어갔대요. 달달한 백설기 느낌 디저트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먹어볼게요. 달달해. 약간 일반적인 그 백설기의 느낌에다가 그 쑥의 향긋함이 싹 올라옵니다. 이제 그 사이를 파고드는 달콤한 꿀. 산뜻하기도 하고 달콤해가지고 디저트로 먹기에 굉장히 좋네. 물론 칼로리도 꽤나 있겠지만. 이게 먹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꿀이 차고 넘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부분은 그냥 설기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퍽퍽한 게 좀 있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해갖고 꿀이 떨어진 부분이라도 꿀을 찍어 먹으면 꿀맛. 맛있어. 가래떡에다가 그냥 꿀만 찍어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먹어볼 디저트는 논산 공설시장에서 온 건데 과일 모찌인데 요 딸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논산 하면은 딸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딸기 몽실 그 논산 맛. 논산 딸기 몽실 논산 딸기 맛. 아니 논산 딸기가 들어간 딸기 몽쉘. 군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음식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모찌 떡 안에 딸기로 추정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밑에는 초콜릿이 또 이렇게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번 한 입 크게 베어서 먹어볼게요. 뭐야 맛있어. 이거 초콜릿인가? 아, 앙꼬네요. 앙꼬 팥. 와 이게 딱 베어물 때 이 딸기에서 수분이 팍 터져서 나오면서 싹 상큼해지는 게 와 이게 엄청 매력적입니다. 쫀득한 찹쌀떡 맛 안고까지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과일의 과즙이 팡팡 터지면서 미묘하게 맛있네요. 이거 그 찹쌀떡을 먹으면은 목마른 느낌이 나는 걸 과즙으로 채워줘. 와 이게 과즙이 많은 과일을 이렇게 싹 집어넣은 게 그 이유가 있었네요. 이번에는 초코 파인애플 모찌. 이름이 초코 파인애플이니까 진짜 초코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위에는 파인애플이고 이거 뭐 먹어보지 않아도 맛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요. 아까 딸기를 먹어봤었기 때문에 맛있을 거야. 그래 파인애플은 차갑게 먹어야지. 차가운 파인애플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뭐 피자 위에 올라가는 그 뜨끈한 거 말고. 야 이것도 앙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면은 안쪽에 파인애플 위에 초콜릿으로 이렇게 감싸놨어요. 달콤하면서 아주 팡팡 터지고 아우 너무 좋네요. 찹쌀떡이기 때문에 약간 헤비한 느낌이 나면서도 과일이 그 헤비함을 다 때려잡아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찌는 걸 먹는데 살찌는 게 아닌 맛이 뭐야? 아무튼 디저트까지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한 전국 각지에 있는 시장의 명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정말 집에서 간편하게 택배로 배송을 받아서 전국 각지에 있는 시장의 먹거리들과 식재료들을 받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서비스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배가 터지도록 잘 먹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물건 혹은 신기한 음식, 재밌는 음식, 먹방 뭘로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